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또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조기 마감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들에게 혜택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오늘부터 현재 8명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요양병원은 환자나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두 번간의 접종을 마친 경우 마스크를 벗고 진행되는 노래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은 얀센 백신, 예약 열기가 뜨거워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얀센 백신 101만 회분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6시경에 모두 90여만 명이 예약을 신청해 마감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얀센 백신은 미국이 제공한 것으로 만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혈전 문제로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에 대해서도 정부가 새로운 방침을 밝혔죠?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세 미만인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